여러분, 지금이 말이죠. 토요일 오후 8시 19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그 경향신문에 보니까 말이죠. 경향신문에 보니까 이런 그 뉴스가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경향신문 8월 4일자에 올라온 기사인데, 임호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임호영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던 양반이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다가 지금은 아마 예편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장성급이죠. 장성급인데, 이 양반이 이제 경향신문 기자와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한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북한을 동맹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북한을 그러니까 그 친미 국가로 변화시키고, 그래가지고 한미북 이렇게 삼각 동맹을 만들자 이런 얘기죠. 우리 동맹으로 편입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북한도 미국의 동맹국으로 변화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아주 큰 그림이죠. 대단히 이게 전략적인 생각인데, 그러나 그렇게 물론 이 임호영이라는 분도 그랬어요. 이것이 굉장히 그 시일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다. 이 양반 스스로가 이렇게 그러니까 실토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요, 자칫하면은 북한이 또 이런 거를 역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역이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남한 정부가 그 북한에다가 개성에다가 공단을 설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북과 남의 근로자들이 한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그 자유로운 개방적인 분위기가 북한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그 꽁꽁 얼어붙은 독재 국가에 그 꽁꽁 얼어붙은 사회가 개방화된 따뜻한 바람이 불어감, 북한의 개방화된 따뜻한 자유의 바람이 불어닥치면 북한 체제는 붕괴하거나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이야말로 제일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라는 거는 단순히 북한 근로자와 남한 근로자가 만나서 단순히 뭐 물건을 만드는 거를 떠나서, 어? 잠깐만요. 그뭐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그런 걸 떠나서 말이죠. 북한 근로자와 그 남한 근로자가 만나서 단순히 그 물건을 만드는 그런 과정, 그걸 떠나서 그렇게 물건을 서로가 만나서 물건을 만들고 자꾸 이렇게 부대끼고 교류가 되다 보면은, 우리의 따뜻한 바람이 북한으로 불어닥쳐서 북한의 사회가 개방될 수 없다. 이런 전략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우리는 그 개성공단에 접근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 바람대로 됐습니까? 우리 바람대로 안된 거예요. 우리 바람대로 결코 그것이 되질 않고, 걔네들이요, 이 북한 근로자들이 남한 근로자들하고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다는 겁니다. 이 상부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았는지, 이 북한 근로자들이 남한 근로자들하고 일절 같이 이 어울리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물건만 만들고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구분지어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체 어떤 그 남한 근로자들이 북한 근로자하고 만나서 어떤 사적인 얘기를 할 수가도 없고, 사적인 어떤 그 시간을 가질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딱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같이 일은 하되
절대 그, 나만의, 자기네 말로 그러잖아요. 나만의 그 날라리 풍의 자본주의라고. 자본주의 날라리 풍에 이 나만의 바람이 스며들지 못하게 견고하게 칸막이를 치는 겁니다. 이 칸막이라 해서 진짜 칸막이가 아니고 물리적인 칸막이가 아니고요. 인적인 칸막, 심리적인 칸막을 친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그, 우리 정부가 그 북한 근로자한테 주는 왜 그거 있잖아요. 초코파이. 초코파이도 주면은 그거 당국에서 뺏는다는 거예요. 초코파이를. 그리고 우리가 그 북한 근로자들한테 한달 노, 저, 봉급을 주잖아요. 노임을 주잖아요. 노임을 주면은 그게 직접 북한 근로자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북한 당국한테 돈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돈이 들어간 다음에 한뭐 10분의 1이라든가 그렇게 조금만 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그 전략대로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개성공단을 통해서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보자. 이런 전략 하에서 계속 개성공단을 했지만은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동맹으로 만들자. 북한을 친미 국가로 털바꿈시키자.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이 땅의 평화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 자체는 훌륭합니다. 이 임호영이라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이 양반의 생각 자체는 훌륭한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이 현실에서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북한이 그런 남한의 술책을 벌써 꿰뚫어 보고 그걸 역이용을 하는 거예요, 북한이. 한 가지 내가 또 예를 들어 볼게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햇볕 정책을 추구했잖아요. 햇볕 정책이란 게 뭡니까? 햇볕 정책도 결국은 그런 다 이런 맥락입니다. 이게 북한을 동맹으로 만들자 이런 맥락에서 다 행해졌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햇볕 정책이란 게 뭐예요? 따뜻한 햇볕을 집어넣자 이거예요. 얼어붙은 북녘 땅에 따뜻한 자유의 햇볕을 집어넣자 이거예요. 꽁꽁 얽어매고 있는 외투를 벗길 방법은 따뜻한 햇볕이 제일이다, 그죠? 그러니까 따뜻한 햇볕을 북녘 땅에 비추면은 북녘이 꽁꽁 이렇게 그 두꺼운 외투를 이렇게 여미고 있다가 자유의 따뜻한 바람을 북한에다 보내면 외투를 벗는다, 이거죠. 꽁꽁 얽어맸던 외투를 벗고 자유스러운 개방의 길로 나간다 이거죠. 그런 큰 밑그림 하에서 그 햇볕 정책을 추구했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햇볕 정책도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을 동맹으로 만들자. 생각 자체는 훌륭하죠. 그러나 이것도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효과가 없거나 북한은 이런 그 생각을 역이용을 하려고 달려붙는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중국에서 떼어버리고 북한도 미국과 동맹으로 만들자. 이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서 이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그 대통령 되고 나서 그 중재자를 자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정은이하고 뭐 정상회담도 하고. 그래서 그때 그 북한 또 김정은이 사기에 놀아나가지고 우리나라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김정은이의 그 핵사기에 놀아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진짜 김정은이가 스위스에 가서 뭐 유학도 했다 그러더니, 서방세계에 가서 뭐 유학도 했다 그러더니,
진짜 과거의 김정일하고는 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기대도 걸고 그래서 야 요번에 그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웬만하게 그 제재도 좀 풀리면은 그러면 그 북한 평양에 그뭐 대동강변에 뭐 맥도날드 햄버거 집도 생기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북한이 이제 친미 국가로 변할 것이다. 북한이 친미 국가로 변하면은 중국과 북한을 이제 떼어놓게 돼버리고 자연적으로 떼어놓게 돼버리고 북한이 친미 국가가 되면은 자연히 이 땅에 평화가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길 바랐어요. 그래서 진짜 대동강변에 북한의 그 아니 대동강변에 북한의 그 평양 대동강변에 맥도날드라는 거는 그 미국 브랜드잖아요. 맥도날드 햄버거 집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해서 제재도 풀리고 미국과 북한 간에 뭐 장기적으로 봐서 뭐 수교까지 하고 그러면은 미국과 북한이 수교까지 하면은 그러면은 북한은 친미국가가 되는 겁니다. 친미국가로 변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과는 북한이 멀어지게 되고 같은 우리가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듯이 북미동맹권으로 묶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한국이 동시에 미국과 동맹으로 묶여지게 되면은 이 땅에 평화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나도 한때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뭐 정상회담을 하고 그럴 때, 야, 진짜 미국과 북한 간에 수교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나도 꼭 이런 임호영이라는 이 양반 생각처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응? 미국과 북한의 수교라면 미국과 북한의 동맹이 되고 미국과 북한의 동맹이 되면은 미국과 북한도 동맹이 되고 미국과 한국도 동맹이 되면은 이 땅에 평화가 온다. 이런 생각에서 진짜 대동강변에 맥도날드 햄버거 집이 생기고 미국과 북한의 수교에서 미북 동맹으로 이어지기를 진짜 바랬었거든요. 그러나 그게 됐습니까? 그게 순진한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게 지금 판명이 또 났잖아요. 이게 그 임호영이라는 그 불국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양반이라고 하는데 이 양반의 생각은 훌륭합니다. 훌륭하나 이것은 현실화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북한은 역이용을 할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훌륭한 생각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했는데 햇볕 정책을 북한이 역이용을 했잖아요. 그 지금 햇볕 정책이 뭐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정책이잖아요. 북한한테 이용만 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원래 그 나는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 강력히 지지하는 지지자였지만 평소에 김대중 대통령을 반대하던 반대파들은요 얼마나 지금 김대중 대통령을 비난합니까? 그때 그 어리석은 생각에서 한저 햇볕 정책을 해가지고 뭐막 퍼줬다 심지어는 막 퍼줬다는 그런 그좀 욕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여기서는 햇볕 정책을 해서 북한의 자유화 바람을 집어넣고 그러려고 했지만 그렇게 그 그런 생각에서 했지만 북한은 그런 돈만 엄청난 거액만 챙기고 역이용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그 경향신문에 나온 그런 이 보니까 임호영이라는 그 한미 부사령관을 지낸 이 양반 생각 자체는 훌륭한데 이러한 생각이
이런 생각이 북한한테 역이용을 당한다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아산 뭐 저 저기 아산 뭐 재단 있잖아요. 북한과 교류를 벌였던 북한과 그 뭐 금강산 뭐 개발이니 금강산 관광이니 뭐 해가지고 그 각종 북한과 사업을 벌였던 아산 있잖아요. 아산 재단. 요번에 내가 주식에 관심 있어가지고요. 아산 재단 그 주식을 검색해 봤거든요. 그리고 그 아산이라는 회사가 아직도 있습니다. 난 뭐 부도가 나서 없어졌나 했더니만 아직도 그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산이라는 그 회사가 아주 유명무실해져 버렸잖아요. 있으나 마나한 그런 회사가 돼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이죠. 정주영 회장이 북한과 그 교류 사업을 펼칠 때 삼성도 북한과 교류를 할까 이렇게 여러 번 검토를 했었답니다. 그러다가 삼성은 얼마나 삼성이 영악한 줄 아십니까? 삼성은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결코 북한과의 사업은 하지 않는다. 이런 그 방향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는 앞뒤 재지 않고 뭐 아산이란 그 북한과 함께 사업을 벌이는 아산이란 회사도 만들었고 그랬지만 그게 다 그 실패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현대아산이 거의 지금 멸망한 그런 정도가 돼버리고 정몽헌 회장은 아산 사옥에서 현대 사옥에서 12층인가 거기서 떨어져 내려가지고 자살했잖아요. 북한과는 교류를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요. 북한을 동맹으로 만들자 생각 자체는 훌륭한데 이런 생각도 북한이 역이용을 한다 이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도 김정일이가 그 역이용을 해서 해먹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향신문에 그 올라온 임호영 그 한미 부사령관의 말을 읽어보고 하여튼 이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